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죠? 그 404페이지 지역권에서 오늘 한 전환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죠? 그 404페이지 한번 보면, 여러분 저당권은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머릿속에 몇 번 등기한다? 두 번. 그지? 그래서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 있다. 그래서 요역지의 권리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게 우리 부종성과 수반성.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부종성 완불하면 하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 지역권에서는 아까 그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그래서 요 부종성과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나오냐면 부종성과 수반성은 담보물권에만 나타나는 이론이다. OX, X 어디에도 나타난다. 지역권, 용의물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04페이지 대표 사례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가 아니고 뭐 요역지지, 그지? 요역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역지의 권리와 함께 이전하지,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계약에서 승역지 소유자가 주어권고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자, 여러분 지금 승역지 이용당하는 승역지 권리자가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비용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럼 비용 부담하려니까 어떻다? 번거롭다. 그럼 그걸 뭐 요역지 권리자에게 주고 자기가 지역 의무 면하는 거, 그걸 뭐 무슨 기라는 말 쓴다? 위기, 그치?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 하는데 위약정으로 승역지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그 매수인에게 원래는 지역권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걸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그래서 2번 맞고 3번 갑니다.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했던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로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뭐 개설해야 된다. 개설할 이게 뭐냐면 이 개설이라는 말은 우린 수업 시간에 했잖아. 두 개. 인공적 시설과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그걸 개설할 필요가 없다가 통행과 함께 뭐 한다? 개설. 개설이라는 것은 두 개. 인공적 시설과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취득, 몇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자도 무슨 게 함께 취득한, 취득은 몇인? 1인 하면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그 다음에 승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여야 하고 OX, X 요역지가 반드시 전부, 그지? 승역지는 전부 또는 뭐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고 다시 1번 홀수만 갑니다. 뭐만 푼다? 홀수. 자, 규칙 정하자, 그지? 다 못하니까. 자, 지역권 틀린 거.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없다? 분리 없다. 맞죠? 예.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다. 맞죠? 예. 지역권은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있다 없다? 있다. 반환만 없지, 그지? 몇 개 있다? 두 개.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뭐 한다? 취득. 그럼 1, 2, 3, 4 다 맞네. 그럼 시험장에서는 답은 바로 몇 번이네? 5번. 주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 공동으로 사용하라도록 특약이 없는 한 부담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같이 사용하면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역권도 재산입니까?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지, 물권. 그지? 자, 틀린 거 찾습니다. 3번. 지역권은 상속 취득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취득 있고, 맞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너무 쉽죠? 예.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시험 쉬운 것도 있다. 뭐 한 것도 있다? 쉬운 것도 있다. 그지? 3번 갑니다. 2번 틀리고. 지역권자는 주어 일정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편익, 요역지 편익 꼭 기억한다. 지역권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 뭐
편익,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 불법 점유자는 쉬어 취득할 수 없다. 취득은 매딘 1인.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지역권 틀린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자, 승역지는 일부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 끊노? 하여. 그거에 끊어야지. 그래서 일부는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또 1인이 취득한 때. 뭐가 취득한 때? 1인이 취득한 때.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취득은 몇인? 1인. 소멸 전환. 그지? 3번 지역권은 요익자 분리 있다 없다? 없다.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은 토지용 지역권 설정제 위계하여 공장 수선 업무를 면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는 OX, OX, X 뭐 승역지 소유자는 한 거.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 요역지 소유자는 그거 싹 빼버리면 위기 내용 맞잖아요. 근데 누가 위계합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막 이렇게 점심 먹고 치기도 하고 뭐 하면은 이게 막 멘붕 상태가 오면은 어우 맞다 답이 없네 이래 가는 거지. 앞에 뭐를 빼먹어버리면 주어. 주어는 뭐 요역지 소유자는 아니고 뭐 승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그 다음 지역권자는 반환이 없고 몇 개만 있다? 2개. 그치? 자, 7번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 통행지역권을 쉬어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만이 쓰는 게 아니고 뭐 요역지의 무슨 권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 다음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4번 보는데 7번에 4번 소멸시효의 정지죠. 무슨 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 자, 정지나 중단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멸은 누구한테 소멸해야 되노? 전원. 됐습니까? 소멸은 누구한테 소멸해야 됩니까? 전원. 그 다음에 소멸은 누구한테 소멸해야 된다? 전원.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죠? 소멸시효 정지인데, 소멸시효 정지는 그냥 중단하고 같이 생각하면 된다. 자, 소멸 완성은 누구한테 완성해야? 전원. 중단 정지는 몇인? 1인. 이렇게 되네. 그래서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작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5번 갑니다. 5번의 핵심 단어 찾습니다. 아니, 지역권 소멸. 누구한테 소멸해야? 전원. 1인이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연습한다. 자, 전세권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자. 자, 요 지역권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지역권의 취득. 몇 번 등기? 두 번. 요역지는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제 두 번 등기 요거. 그 다음에 지역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이건 부종성과 수반성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두 번. 그지? 그래서 요역지에 붙어있죠. 그지?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게 부종.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공유일 때. 불가분성은 뭘 때? 공유일 때. 뭐가 공유? 요역지가 공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지역권의 무슨 쇼?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가만히 두는 거. 안고 앉는. 무슨 코? 안고 앉는. 취득시효는 되고 된. 무슨 된? 표현된. 계속되고 무슨 된? 표현된. 표현되는 무슨 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그 다음 네 번째 위기. 다섯 번째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은 누가? 마을 주민이. 무슨 주민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이게 이제 이렇게 다섯 개. 그지? 여기서 한 개 낸단 말이지.
그럼 주로 내는 게 아까 뭐 취득 몇 인? 1인 소멸. 전원 취득 완성은 1인 중단은 취득 완성은 1인이잖아요. 취득쇼의 중단은 전원 해야지.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아까 그럼 중단 정지는 뭐? 전원. 소멸시효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 인? 1인. 그런 거.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간다, 그지? 무슨 건? 전세. 항상 여러분 공부한 그 제목, 천일생이 특허다, 이거 원래. 제목하고 제목 쟁점. 요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그지? 임차권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전세권자. 여러분,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실행, 자신이 실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른 사람이 전부를 실행해서 하면 전부에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는다. 그지? 그 다음 반드시 무슨 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 근데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오케이, 잘하네. 그런 거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해서 계속 돌리면 되거든. 근데 처음 온 사람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천일생하고 같이 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 요거 몇 개 이전? 두 개. 사용과 전세금 몇 개 이전? 두 개. 사용하는 것만 따로 뗄 수는 없다. 돈만. 채권만 따로 뗄 수 있다. 사용이 끝났을 때 소멸, 종료, 만료, 해제, 해지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전세,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내내 치킨. 그 다음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그럼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여기서 아까도 잠깐 했잖아요. 그지? 앞 시간에도 우리 1번 무슨 건? 전세권, 2번 저당권 이거 가지고 내잖아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매수위로 1순위로 요거 가지고 내지 그지? 전세권자가 하면 저당권이잖아요. 전세권자가 신청하면은 저당권 저당권 무슨 것? 깨것. 그렇지. 근데 전세권이 1번이 아니고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됐습니까? 저당권자가 했다 무슨 것? 깨끗. 전세권자가 해도 말소 매순이 1순위 무슨 것? 깨끗. 뭐 이거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세권 소멸. 무슨 이행? 동시에. 아유, 잘한다. 여러분 그지? 그거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민법 걱정 안 해도 된다.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이면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받으면 일방이 먼저 이행 제공, 비워주고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무슨 지체? 이행, 비로소 그때 경매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세권에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아까 했죠? 전세권에 저당권은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에게? 전세권자에게 돈 주는데 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409페이지 갑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명의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을은 그 전세권의 병명의 저당권. 요거다. 그지?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갑을 병이지. 자, 갑은 됐습니까? 갑은 누구? 건물 소유자. 을 전세권. 병 무슨 권? 저당권. 그지? 해 줬다. 자,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을 종료하면은 그 전세권 용익적 건너면 말소. 자, 용익적은 땡 하면 뭐 한다? 소멸하지. 그지? 그래서 기억 오. 맞습니까? 예, 기억 오. 자, 니형 갑니다.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 동그라미. 어디에 동그라미? 법정. 법정은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 주장? 제3자에게도. 그치?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뭐 된다? 갱신. 맞죠? 예.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전세권의 저당권은 피담보 수반하더라도 하면 무슨 게?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 양도하고 똑같죠? 채권 저당권. 그지?
그래서 이거 틀리고 리얼 을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면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고 어느가 요거 뭐라노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압류해서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래서 전세 리얼 잘 나오는 질문이다 전세권 자체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갑니다 1번 틀린 거 자 전전세입니다 내내 지킨 1번 넘을 수 없다 2번 전세권이니 전세권자는 자 물권적 청구권도 되고 점유자로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전세권은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있죠 그럼 특약은 뭐 할 수 있다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면 저당권은 주어 요거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다 기간이 만료했다 전세권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하고 돈 압류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주어 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끊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쉽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4번 틀린 건 잔데 아까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지? 무슨 건 자체는 없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 있다 없다 없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신축한 자가 자 주어 5번 자가까지 하면 쟁점 빨리 이야기해라 쟁점 아니 1번에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하면 빨리 먹고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그럼 빨리 머릿속에 지상권 또는 무슨 권이 있다 임차권 그럼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그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치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임차권이네.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거 가지고 빨리빨리 휙휙. 선생 밀어붙이면 틀리면 어떻게 틀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틀리면 몇 개 틀린다? 두 개. 맞으면 몇 개 맞는다? 8개. 아까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지. 3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맞다.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있다 해야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요 다 있잖아요. 이거. 전세금 반드시 요소 반드시 등기 근데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2번 용익 담보 두 개 다 있고 3번 일부 전세권자는 나왔죠 주어 끊고 자 일부 전세권자는 딱 나오면은 실행 경매 하면 뭐 없고 우선 변제하면 뭐 있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 2번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하면 뭐 있다 이렇게 한다 그게 딱 여러분 요 천일생 요 설명할 때는 절마적으로는 말이야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지 뭐 일부 전세권자 그러고 다 하고 막 하잖아요 시험하고 전세권 어쩌고저쩌고 가비 의리 어쩌고저쩌고 그 백날에도 시험 못 맞추고 요 딱 하면 요 그대로 있다고 요게 저번에 했죠 천일생 욕하고 싶으면 언제 해도 좋다 10월 1일 문제풀이 할 때 딱 요거 했다고 다 있다고 요 하면은 천일생 특허라고 노하우 저게 그 다음 3번 갑니다 4번 채권 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경매하는데 뭐하고 똑같냐면 저당권하고 똑같거든 절차가.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원칙 무슨 건 설정해야 정상 저당권이지. 근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그걸 채권 담보로 전세권 했다고 왜 전세권도 경매할 수 있거든. 근데 담보로 전세권 설정하는데 전세권의 본질은 뭐냐면 용익이란 말이지. 그래서 언젠가는 손은 댈 수가 있다. 자, 담보로 전세권 설정. 원래는 무슨 권 설정해야 정상? 저당권. 근데 담보로 전세권 설정하고
언젠가는 손댈 가능성이 있다 하면 유효고, 손댈 가능성이 없다 하면 뭐 무효. 이렇다. 다시 그러면 자, 담보로 전세권 설정인데 사용 수익을 배제하면 뭐 무효.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면 뭐 유효.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럼 제가 왜 그런 걸 설명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다? 사법시험에 있거든. 사법시험 거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낸다고.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옛날에 이것만 알면 전세권 다 된다고. 이게 쟁점이란 말이지. 지금 우리 기출문제에 다음에 뭐 지금 기출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사법시험을 뭐 해가지고 문장을 줄여서 두 줄로, 사법시험은 네 줄, 다섯 줄 낸 걸 그걸 두 줄로 줄여서 낸다고. 그러면 항상 그 안에는 무슨 칙이 있다? 원칙이 되게. 요거. 자, 4번 갑니다. 채권 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한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완전히 배제한지 아니라면, 그게 핵심이다. 민법은 그런 걸 잘 해놨다.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하면 언젠가는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무효로 만들어봐라. 완전히 배제한다면 하면 뭐 무효. 그렇지. 이제 민법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어가 돼야 된다고. 기본 원칙을 알고 국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학원의 어떤 선생님은 막 단어만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것처럼 사용수익, 만약에 담보로 전세권 설정하고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하면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하면 뭐 무효. 왜? 본질은 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도 했잖아요. 오늘. 자, 저당권자는 원칙 누구라야? 채권자. 근데 제3자를 저당권자로, 갑이 돈을 빌려주고 병을 저당권자로 하면 유효 무효? 무효. 3자 합의 하면 뭐 유효. 무조건 모르겠다 합의 나오면 뭐 유효. 요거 5번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담보의 전세권의 경우, 이 채권 담보 하면은 이런 저당 돈 빌려주고, 근데 아까 언젠가는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채권자 전세권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여기 핵심 단어 3자 합의. 그렇지. 그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쭉 써먹으면 된다. 자, 5번 갑니다. 자, 갑은 일부 전세권. 자, 그럼 일부 전세권 딱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전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실행한다. 우선 배당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 그거 딱 일부. 자, 설정, 그럼 일부든 전부든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1번 O. 그 다음 2번 만료했다. 자, 여러분 지상물 매수 그거 줄 쳐야지. 여러분 지상물 매수는 어디에?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에만 있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전세권은 비워주죠? 비워주잖아요. 비워주잖아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렇지. 그냥 민법상 임대차와 전세권은 부속물 매수지 지상물 매수하니까 OX, X.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게 지상물 매수 때문에 틀렸다. 지상물 매수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지.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에서.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닦고, 여러분 우리 칠판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는 천일생한테 배우면 천일생한테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면은 나중에 목표에 도달한다. 근데 천일생한테 배우면서 다른 거 끼웃끼웃 하잖아요. 그럼 다른 쌤한테 배우면 다른 쌤 거기에 믿고,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 했다 믿고 따라가라고. 왜냐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생님 찔끔 저 선생님 찔끔 이러잖아요.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디서 본지 몰라고 헷갈려갖고 나중에 틀린다. 그냥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래서 5번에 틀린 건 몇 번? 2번. 그지?
그 다음에 뭐 그지? 5번에 5번 한 번 더, 5번에 5번. 아까 저 일부 전세권자죠. 지체하죠. 그러면 일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7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일부에서 을 명의 전세권, 이것도 일부 전세권자지. 을이 전세권자지, 그지? 1번. 법정갱신. 이건 법정갱신 되면은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주택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전세권이잖아요.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일부 전세권자죠. 을이죠, 을이. 을은 주어. 무슨은? 을은. 있다 없다. 경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쭉 읽는 게 아니고 배운 거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그게 선생님 이해해서 맞춘다. 이해해서 맞추는 사람은 그 공부 안 한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은 딱 보고 지금 일부 전세권자잖아요. 어른 하면 뭐 없다. 경매 없다. 근데 어른 하면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줬잖아. 여기서. 제가 계속 뭐 1월달도 적고 11월달도 적고 계속 적잖아. 제목 적는데 이것만 볼건 지고 있으면 전세권 다 된다 이거지.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 쟁점 저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 다음 3번 핵심 단어. 그렇지. 만료가 중요하다. 만료, 소멸, 종료. 다시 뭐 만료, 소멸, 종료, 해지, 합의해지. 그 다섯 개 단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4번. 4번은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나중에 어른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병. 왜? 물건이니까. 저번에 했죠.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저번에 했죠.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면책적 채무인수. 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자. 누가 소유자고? 병. 그렇지. 그래서 어른 갑에 대해서는 없다. 종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유자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없고 오직 누구한테만 달라 할 수 있다? 병. 이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다. 저번주에 행거니까 좀 남아있자. 그지? 어른 전세권자죠 지금. 어른 무슨 권자다? 전세권자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지? 그런가? 그 다음 유치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쫙 해갖고 책 다 풀고 요 기출문제를 한 세 번 쫙 풀잖아요. 하고 다음에 모의고사 딱 치면은 무조건 60점 넘어간다고. 운전면 한 번은 볼 때 이렇게 딱 잘 보고 두 번째는 무슨 면허식으로 여러분 책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운지 아십니까? 책 통째로 외우는 거? 열 페이지를 외운다. 예? 어떻게 외운지 아십니까? 그건 무슨 주어가 나와. 무슨 쟁점이 나와. 자, 10장 있다. 10장 지금 A4 용지 10장 외운다. 어떻게 외우는 방법 아닙니까? 제목. 그거는 제목이 아니야. 그 어디에 나오냐면 공부의 신에 나오거든. 공부의 신. 아니, 속도. 10장 외우는데 딱 표를 만들어 갖고 처음에 10분, 두 번째 8분, 9분한 7분, 6분, 5분, 4분, 3분, 2분, 1분. 나중에 1분 하면 마음속으로 쭉 다 외워진다고. 빨리 읽는 게 외워지는 거라고. 공부의 시연을 할 때 논다고. 공부의 신 카페에 외우는 거 계속 시간을 재는 거지. 나중에 머리로 소리로 안 내고 머리로. 그게 암산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만 하는 연습해야 된다고. 공부의 신에 논다. 결국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소리 내서 읽으면 저 따라갈 수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나중에 눈으로 읽는 거지. 막 집중해가. 그 다음은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속도를 빨리.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시험 치는 요령이라고. 법과목 시험은 딱 보고 딱 아까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하면 뭐 없다. 일부 전세권자 우선 변제 하면 뭐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쭉 다 읽고 이거 해갖고 선생님 설명할 때는 될 것 같죠. 시험장에 가봐라면 한 개도 안 보. 그 지문 그대로 안 논다고. 연습하잖아 지금. 그럼 요거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자 갑니다. 갑은 X축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직업기일이 경과했다. 그 대금을 침범해서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을은 지금 무슨 건 행사하겠노? 유치권. 1번 맞다. 2번 오늘 했죠. 유치권은 경매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데 이건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조건 저번에 했잖아요. 주요무는 두 가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무와 자기 재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무는 소유자나 상속인과 슈퍼 아줌마. 어? 했잖아요. 소유자, 상속인, 슈퍼 아줌마. 정신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무고, 성관 주요무는 안테나를 어디에 심어놔야? 물건에 심어놓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물건인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주요무? 성관 주요무 이렇게. 그게 모르겠다. 아까 상속인 소유자 슈퍼 아줌마 빼고 무조건 주요무 나오면 무슨 주요무? 성관 주요무. 그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무 맞죠? 3번 1번에 3번 4번 을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 자 보존행위로서 사용한 것은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을이 지금 유치권자입니다. 과실 없이 A의 건물이 소실됐다. 아까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그래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 OXX. 그래서 5번은 핵심으로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렇지. 해설 필요 없다고 해설 필요 없고 자꾸만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1번 갑니다. 유치권 틀린 거. 1번 물상 대위 없다. 5. 그 다음 유치권 임의 규정 유효. 채무자 이외 제3자 소유물도 승립할 수 있다. 5. 근데 간접 유치권 되지만 누구를 직접으로는 안 되고 채무자 직접하고 유치권자 간접. 그거 4번 이렇게 나온다.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는 자신이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4번 잘 나오는 지문이다. 5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자 아까 좀 매매 대금 무슨 대위 없다. 아야 유치권 없다. 결연성. 아까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매각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고 아야 유치권 없다. 결연성. 그치. 그래서 매도한 자는 주어 뭐 한 자는 다시 매도한 자 하면 뭐 받아야 되노? 매매 대금. 매매 대금 무슨 성 없다. 결연성 없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치. 그렇게 간단 말이지. 주어가 중요하죠. 뭐 한 자는 매도한 자는 오늘 배웠잖아 오늘. 이렇게 놓는다고. 그 다음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3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하면 어떻게 되노? 그렇지. 유치권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권리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3번에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습니까? 점유 안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들었다 또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재유치권 된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옆에 하나 메모해 놓는데 저당권에서는 보존비용 이런 게 없다고. 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저당권에서 잘 내는 게 보존비용 하면 OX, X. 저당권자는 보존비용, 또는 저당권자는 비용상한청구권, 와. 너무 잘한다.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합격한다. 선생 마음에 자꾸 들면은 뭐 한다? 합격한다. 그치? 시킨다, 이게. 그 다음, 5번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아까 보증금 권리금 딱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죠. 그 필요비 상한 채무 무슨 채무 필요비 상한 채무 됐습니까? 불이행으로 인한 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여러분 그럼 자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 채권을 가지고 당연히 유치권 되죠. 그다음 또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누가 임대인이 근데 그 어느 걸로 인해서 약속 안 못 지켰습니까? 물건으로 약속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요 필요비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아까 무슨 건 있다 유치권이 있다 물건과 관계 있는 손해배상이다. 이거 지금 누가 행사합니까? 임차인이 행사하지 그지? 요 손해배상은 어디서 발생했노? 물건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고 물건 손해배상도 누가 물건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잖아 그지? 요거 유치권 되고 리얼은 왜 유치권 안 되노? 그렇지 원상회복 약정하면 아예 필요비 유익비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어려운 거에 해당한다. 그때 어려웠다 막 난리 났었다. 그다음 7번. 아 이거 어렵다고 그때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전에 유치권 몇 개? 그렇지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이후에 이루어졌다 무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그게 핵심이란 말이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절반은 따라오고 있다. 그거 여러분 한 70, 80%만 따라오면 민법 쉬워진다. 민법 내 마음대로 된다. 그다음부터. 자, 그럼 한번 보자.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공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2개월 후에 공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유치권이죠. 을이 유치권 행사하잖아요. 그지?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노? 변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변제기는 언제고? 보존 등기 후 몇 월? 2월. 2월 후에 지급과 동시에 인도받기로 했다. 그럼 2월 이후부터, 2개월 이후부터 무슨 건 성립한다? 유치권. 근데 1월 15일 주택의 감명을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자, 하면은 언제부터 유치권 성립? 3월 15일. 근데 어른 현재 공제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근데 갑의 채권자 위주택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월 8일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자, 언제, 아까 언제 유치권 성립? 3월 15일.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언제? 2월 8일. 그럼 이후에 하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그 다음. 16년 10월 10일 경매대금을 환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했다. 옳은 것. 자, 그러면 어쨌든 유치권은 성립했지만 아까 저 경매 신청 전에도 유치권 될 수 있고 이후에도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언제든지 될 수 있는데 이후에 되었을 때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무슨 낙인에게? 낙인에게. 예,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지금은 요거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가장 중요하노? 2개월 후니까 언제? 3월 15일인데 이거는 어느 게 중요하노? 2월 8일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그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지.
유치권은 언제? 3월 15일인데 2월 8일 하니까 이후에 유치권.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경낙인이 달라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갑니다. 옳은 것 고르는 것 해요. 병은 경낙인이죠.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하고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을은 동시행과 근거하여 됐습니까? 자, 지금 요거는 무슨 건이지? 유치권이지. 병에게 동시행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은 계약의 당사자라야 되거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고? 갑이지. 갑에게는 무슨 이행도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래서 지금 어른 동시행 항변 근거하여 누가 지금 돌려달라고 하고 있노? 병이. 위에 본문에 누가 돌려달라 한다? 병이. 병이 돌려달라 하면은 어른 동시행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맞는 거 어느 거? 디귿 이렇게 한다. 요거 거의 요거는 27회 때 나왔는데 거의 사법시험 수준이다. 근데 키는 아까 키는 뭐가 키고? 경매 개시 결정 전이냐 후냐. 근데 요거는 유치권은 언제 성립했다? 보존 등기 후 2월 하니까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했지. 유치권 이 기준 이후에 성립했잖아요. 경매 개시 이후에 유치권 성립했잖아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요렇게 나온다. 7번 좋은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그지? 어려운 걸수록 좋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한 40개 하면은. 근데 이런 걸 40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도 여러분 유치권 아침에 오전에 칠판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잘 되는 거지. 오전에 안 하고 하면 오, 이런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9번 갑니다. 항상 뭐를 중요시해야 되노? 주어.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과 오늘 한 거네 이거. 넘어갑니다. 10번 한번 해보자. 10번. 10번도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죠. 27회 29회 31회 때 30회 때 이거 유치권 이거 안 나왔거든. 나오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여기서 만약에 딱 경매에서 나오면 항상 경매 개시 결정 전이냐 후냐.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나오면 좋고 구체적인 요건 나오면은 세 개 다 결연성, 점유, 변제기. 그지? 점유와 변제기가 승립 이전에 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갑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줄지 X 소유권 취득했다.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자 갑니다. 기억 X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X건물을 점유하여 이전받은 경우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런 경우는 자 유치권을 가자 본문 문제 잘 봐라. 문제가 뭘 묻고 있노?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말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럼 병은 지금 무슨 낙인이고? 경낙인이지. 그게 중요하다. 문제 해석부터 잘해야 된다.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하면 갑이 병에게 무슨 절? 거절 하려면은 언제? 이전에 해야지. 근데 이게 후에 점유했다 뭐 유치권 거절할 수 없다. X 기억 이은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역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뭐 유치권이 성립해도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 주장 못하고 만약 설사 유치권이 성립해도 병이 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치. 그래서 1번 후 전부 다 세 개 다 언제 해야 된다? 전에 결연성 점유 변제기. 그치?
그래서 이거는 기역리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주장 못하고 반환해야 되고. 자, 디귿 갑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전에 끊고 유치권을 뭐 했지만 치르겠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자보다 먼저 승립. 자, 여러분 저당 아까 저 위아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무조건 저당권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전에 승립했죠. 그러면 경락인이든 누구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먼저 승립해도? 저당권이 먼저 승립해도. 그래서 이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디귿. 지금 됐습니까? 예. 가슴에 확 와야 된다. 그 다음, 리얼. 위 건물에, 아,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감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자, 유치권보다 먼저 뭐, 맞춰진 경우. 자, 어쨌든, 그러면 요거는 유치권을 뭐 했지만, 취득했지만, 압류 효력에 을의 뭐 감류 등기가 무슨 등기가 감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자 유치권보다 뭐 먼저 맞춰진 경우 그럼 뭐 역시 뭐 감류가 먼저 되든 저당권이 먼저 되든 관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경매 신청 등기 등기의 효력이 중요하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래서 디귿 리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고? 디귿 리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이 없다. 뭐 없다. 저당권도 먼저 감류도 무슨 저 먼저 때도 순이 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노? 경매 신청 등기가 중요하지. 무슨 신청?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했다면 뭐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되었든 감류가 먼저 되어도 상관없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도 주장할 수 있다. 안 주고. 그래서 디귿 리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위 없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엑스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승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갑의 유치권입니다. 뭐의 유치권? 갑의 유치권. 엑스 건물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자, 누구 어쨌든 됐습니까? 갑의 유치권.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영향을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아까 소유자가 아니어도 맡긴 사람이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어떻게 한다? 승립. 그지?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여러분 자 다시 자, 그래서 유치권 승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예, 맞습니다. 제가 문제 그죠? 자, 반드시 누구 물건이라야? 타인의 물건이라야. 간단 1번. 무슨 물건이라야? 타인의 물건이라야. 누구 물건이라야? 타인의 물건이라야. 유치권자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될 수 없다. 1번은 해설하면 그렇다. 누구 물건이라야? 타인의 물건이라야 되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기가 도래해야? 변제기 도래해야 유치권. 3번 채무자를 직접 누구를 직접? 채무자를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란 직접적인 간접 점유 여부 묻지 않고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3번은 무조건 유치권. 문제가 어렵다 이게. 문제 해석이 어렵다 이게. 다시 1번은 누구 물건이 아니라야
갑의 물건이 아니라야 유치권. 2번은 무슨 기가 도래해야?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 3번은 채무자가 아닌 한. 채무자 물건, 채무자가 직접 아닌 한. 다시 뭐, 채무자가 직접 아닌 한.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조건 유치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OX가 아니고 무조건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누구를 직접으로, 누구를 매개로 하지 않는 한. 채무자를 매개로 하지 않는, 이거는 무조건 무슨 건? 유치권. 다시. 1번과 2번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2번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3번은 무조건 무슨 건? 유치권. 본문의 문제에서 채무자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으면? 점유. 맞습니까? 유치권 될 수 있다. 결연성이 있는 상태, 전제가 결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뭐만 하고 있다면? 점유.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된다. 누구를 매개로 하지 않은 한. 그렇지. 3번은 무조건 되고 4번은 갑의 점유가 뭐 불법 행위로 인한 거. 불법 점유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 될 수 없다. 그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아까 우리 임대차 기간 정상적으로 임대차 기간 중에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근데 나가세요. 무슨 세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이건 불법 점유지.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중에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있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불법 행위인지 여부. 불법 행위면은 무슨 건 없고 유치권 없고 불법 행위 아니면은 무슨 건 있고 유치권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유치권 배제 약정이 있는지 여부. 유치권 아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요 문제 독해가 어렵대 이게. 그지? 다시 3번은 무조건 무슨 건 된다. 유치권 되고 1, 2, 4, 5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조건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